김경민 선수는 네.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저요? 네. 축구 잘하는 아이? 아니, 축구 잘하지 않고 그냥 빠른 아이. 사이드에서 우리 골대, 우리 진영에서 상대 진영까지 그냥 치고 가다 크로스 올려주고 빨리, 다시 내려주고. 공보다 빨리 가는 선수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동료 애들이 또 이따 모서리에다 차면 제가 뛰어가서 잡고. 네. 그럼 지금의 김경민 선수가 네. 어릴 때 김경민 선수한테 네. 한마디 해주자면. 기본기 훈련 좀 많이 하지. 오늘 재밌는 경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이겼으면 좋겠고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여기서 받아요 이제. 아 잘했어요. 누구 제일 좋아해요? 아 황희조요. 강성진 김명진. 다시 누구 좋아해요? 강성진이요. 오늘부터 바꾸는 걸로. 네. 강성진 선수 응원 한번 하면서. 강성진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강성진 화이팅! 네, 선수들 사인 받았잖아요. 본인이 직접 원해서 사인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신청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신청해 주셔서 온 거예요. 이렇게 선수들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고 긴장됐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둘 다 잘생겼어요. 안 돼, 기장! 벌써 43분도 오셔가지고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과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6년 동안 못 이기긴 했는데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은 결과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밑에서 해야 돼. 아, 알겠어. 응. 건아야, 나중에 커서 아빠 번호 물려받을 거야? 어. 13번? 어. 진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축구 엄청 열심히 해야 돼.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있을까? 아, 내가 들을지. 아니, 아빠 할 거야.
남자축구의 지금 축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마음을 위한 선수들은요, 트로피와 액자가 수여됩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맥서울과 한번 가족 관련된 공식 학수와시 패배를 매주면서 내가 이름 다 말했네? 어. 왜? 잘하니까. 알겠어. 어.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요!
푸른 날씨에 많은 팬들 찾아주셨는데 그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 상암구장을 찾아주셨는데 그분에 또한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주신 분들에게 보답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했던 부분은 고무적인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고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상황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득점을 했고 그리고 제 득점이 뭔가 뭐 경기 뜨는 선수들도 있지만 여기 안 온 선수들이랑 뭐 지금 뭐 부상자들 저희가 지금 팀이 잘 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뛰는 선수들도 물론 고생하지만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버텨주는 그런 선수들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경기 저도 마찬가지고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 성적이 확실히 좋아진 느낌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께서 많이 변하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선수들도 대답을 한 것 같고요. 좀 밑에 어린 선수들부터 위에 고참 형들까지 좀 이제 잘 이제 융화가 돼서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추구하시는지 그런 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